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쉽게 정리해드리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은 언컨택트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텔의 이용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아마 하락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모텔의 매출은 알 수 없지만 구글 검색 결과를 봤을 때 야놀자의 검색 결과는 2019년 3월과 비교해봤을 때 2020년 3월 현저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 위생의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니 방문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겠죠. 하지만 모텔을 가지 않는 두 번째 요인은 동선의 공개로 보입니다. 그동안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동선이 공개됐는데요. 불륜이었다, 모텔에서 발견됐다, 이런 후문이 돌기 마련이었죠. 최근 확진자가 클럽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지만 그 장소가 클럽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개인의 신상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동선이 추적되고 밝혀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동선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성욕이 불안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섹스가 줄어든 건 비단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미국의 잡지 The Atlantic에서는 그 달의 커버 스토리를 섹스 리세션으로 잡았는데요. 리세션이란 경기 침체기, 공황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섹스를 안 한다를 경기 침체기에 빗대서 얘기한 것이죠. 이 잡지의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나 X세대보다 섹스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청소년 임신이나 성병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에서도 20대 여성의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가 2004년 5.67회에서 2014년 3.52회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섹스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비슷합니다. 주로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스마트폰, 뭐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모바일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하면서 굳이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해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위를 하는 남성은 2014년 54%로 1992년보다 2배 증가했고요. 여성은 2014년 26%로 1994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성욕 자체가 감소하고 증가했다기보다는 직접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 불안 등이 증가했다. 실제로 직접 성관계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가상현실로 성관계 등이 도입이 되면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허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랑 따로, 섹스 따로의 이야기는 영화에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또 주장해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조지 버나드 쇼는 결혼과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제도가 여성을 억압하며 일부 일처제가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죠. 그러던 그도 마음에 맞는 동지를 만나 42세에 결혼을 하는데 이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100년 전으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 45년 동안 버나드 쇼는 여러 여성과 열애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앨런 테리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연애와 우정 사이를 넘나들며 연애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는데요. 재밌는 점은 두 사람이 20분 거리에 살면서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했다는 거죠. 만나게 될 경우 자신들이 편지로 주고받았던 감정들이 깨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라는데 한 번은 버나드 쇼가 앨런 테리를 멀리서만 보고서 다가가지는 않고 나중에 편지에만 남깁니다. 내가 너를 멀리서 봤는데 너 오늘 옷이 너무 짧더라. 이렇게 두 사람의 편지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실제 편지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랑의 한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의 장본인인 플라톤은 무려 2500년 전에 섹스나 키스 없이도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이 더 익숙한 시대, 사랑의 모습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얘기는 책 언컨택트에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인의 사랑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진 뒤에도 우리의 일상은 과연 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많은 변화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언컨택트라는 책에서는 어떤 비대면 기술이나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전과 상이해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대면 사회라는 변화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갑자기 뚝 탄생한 게 아니라 사회가 서서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그 기술이나 그 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용화되고 쭉 앞당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컨택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접촉, 대면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점점 그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걸 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식하기 싫어하잖아요. 뭐 점심에 회식하거나 그냥 회식 없이 빨리 집에 가는 걸 좋아한다든지 굳이 친구들 매일 저녁에 만나서 술 먹는 것보다는 집순이 집두리로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죠. 뭐 이미 우리 생활은 굉장히 많은 언컨택트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배달 앱으로 시키면 전화 한 통, 목소리 한번 쓸 일 없이 배달로 갖다 주고 장 보는 것도 새벽 배송, 샛별 배송해서 배달원 얼굴 한번 볼 필요 없이 갖다 주고 세탁 앱을 쓰면 세탁물을 문 앞에 걸어놓기만 하면 수거해 갖다 깨끗하게 빨아서 가져오고 또 택시를 탈 때도 우리가 손을 흔들고 눈 마주칠 필요도 없이 또 목적지를 말할 필요까지 없어졌죠. 요즘 느끼는 건 우리가 인간관계조차 유튜브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대면 사회에 익숙해져 오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급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문화로 드라이브 스루를 각종 분야에 도입을 하게 됐다든지 뭐 의료조차도 비대면, 원격 진료, 그리고 학교 수업 뭐 이런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기술적인 기반에는 초연결 시대가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란 사람, 사물, 그리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모두 초연결 시대여서 가능한 기술들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연결 시대에 더 많은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무인이 늘어나는 것이 또 한 가지 핵심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지만 온라인 커머스를 비롯한 화상 채팅 솔루션 뭐 이런 IT 기업들은 주가가 훨씬 뛰고 매출도 매우 뛰었습니다. 세계 10대 시가총액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전자, 텐센트 이런 회사들 모두 IT 기업이죠. 이런 회사들은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을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뭐 중국에서는 징동닷컴이 뭐 무인 택배로 환자들에게 배달을 하고 로봇이 병동에서 뭐 환자들에게 식사와 약을 갖다 주고 심지어 로봇 팔로 이제 의료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환자들의 검체까지 채취했다고 해요. 사회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무인 기술이 상용화됐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트리거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지나가면 수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이슈라든지 환경 문제, 개인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해결해야 될 숙제로 떠오르겠죠. 한편 우리 역시 이 비대면 시대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